안대 잡으려고 비행기까지 뛰었던 그 시절. 살충제를 공중살포까지 하며 잡아야 했던 빈대. 박멸된 줄 알았는데.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빈대. 지난달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 이후 전국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 천으로 된 지하철 좌석에 빈대가 있을까봐 서서 간다. 목이 불린 자국 보고 빈대가 아닐까 걱정했다. 이런 걱정들이 늘어나면서 한 살충제의 판매량은 10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빈대는 완전 박멸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더 불안한 사람들. 분명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는 빈대가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시절 빈대 박멸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이런데도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DDT라는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DDT 살충제는 미군을 통해 알려진 독한 살충제인데 빈대가 기생인 여름철에는 비행기까지 띄워 DDT 살충제를 살포했죠.